안녕하세요, 랩팅입니다. 오늘은 이남투 스페셜 에디션 오픈 케이스 소개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월 12일쯤 발매했는데 이제서야 소개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매율로 보아 인기는 높은 것 같은데 스페셜 에디션 오픈 케이스 영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제가 아트북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페셜 에디션 버전을 예약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건 스틸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보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선호하는데 스틸북만 들어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컬렉팅에서 스틸북은 일반 플라스틱 케이스와 함께 진열했을 때 결이 달라서 이질감이 있어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게임마다 다르지만 스틸북 옆면에 타이틀명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 이 버전이 그런 경우더라고요. 이건 아트북입니다. 크기가 게임 케이스만 해서 좀 아쉽지만 내용이 실해서 소장할 만합니다. 2편은 플레이어의 남녀 구분이 생겨서 각자 취향대로 선택이 가능하고 더불어 상세 외관 꾸미기가 있어 좋더라고요. 전작과 비교해 배경과 이펙트가 향상되고 화려해져서 보는 맛도 더욱 커졌습니다. 팀 닌자답게 여성 캐릭터들이 적을 포함해 모두 예쁘게 모델링 된 것 같더라고요. 2편 오픈 케이스에 이어 1편과 DLC의 컴플리트 에디션 버전까지 오픈 케이스를 이어갈까 합니다. 1편을 처음 플레이했을 때 다크소울 향취가 강했지만 점점 디아블로 파밍 형식을 따르면서 게임성이 달라졌죠. 다크소울에 큰 영향을 받아서인지 소울류로 평가절하되어 불렸지만 그래도 닌자가이덴 스타일이 느껴졌습니다. 전세계 약 300만 장이 팔릴 정도로 크게 히트한 작품입니다. DLC 3부작 도우쿠의 용, 의리를 잇는 자, 전란의 끝이 포함된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컴플리트 에디션은 출하 수량이 적어서였는지 가격 방어가 상당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품을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참, 2편의 예약 한정판인 족자 포스터 소개를 빠뜨릴 뻔했네요. 요것인데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가 좀 기네요. 풀러보니 캐릭터가 서있는 모습의 양면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방에 걸어들였는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멋지질 않아서 다시 봉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픈 케이스를 마치고 게임 초반 플레이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인트로 영상을 스킵한 후에 타이틀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녀 성별 선택과 상세 외관 꾸미기가 추가되어 유저 취향을 배려한 점이 좋고요. 여러 무기 및 수호령 중 각각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른 후 밖으로 나가서 재단에 기도를 하면 체크포인트, 시체를 조사하면 경험치와 각종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울 같은 거죠. 제 무기는 데테드예요. 첫 쫄개를 처치했습니다. 어? 저 연성 뭐니? 마치 다크소울2 시작점 외곽에서 조우할 수 있는 오우거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고 플레이에 집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과 구독도 부탁드려요.